오늘은 만약에 로이드가 계속하여 골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스토리가 진행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로이드는 시즌3 당시 오버로드에게 일부의 골드 파워를 빼앗기고 다시 오버로드가 골드 파워를 빼앗을 것을 우려해 닌자들에게 골드 파워를 나누어 더 이상 골드 닌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선 오버로드가 로이드의 골드 파워를 빼앗지 못해 로이드가 계속하여 골드 파워를 가진 상태에서 스토리를 진행해보겠습니다. 우선 시즌3에서 로이드가 골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면 잔이 희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닌자들이 원소 토너먼트 대회에 참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첸이 어떻게든 로이드를 설득해 원소 토너먼트 대회가 열린다고 해도 로이드는 본편에서처럼 마지막까지 생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로이드를 제외한 모든 원소의 힘을 다룰 수 있는 첸인데 로이드와의 전투가 벌어지겠죠. 하지만 닌자고의 프로듀서였던 토미 안드레스는 스카일러가 골드 파워로 흡수할 경우엔 그 힘을 버티지 못해 몸이 소멸한다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즉 모든 원소의 힘을 다룰 수 있는 스카일러가 골드 파워를 다룰 수 없다는 건 바꿔 말해 모든 원소의 힘이 더해도 골드 파워보다 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이드는 첸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며 이렇게 로이드가 승리한다면 가마돈이 희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시즌5와 6에서의 사건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4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시계바늘 형제가 등장하게 되지만 시바 형제는 원소의 힘이 없다면 마스호에게 밀릴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골드닌자 로이드는 간단히 이들을 제압할 것으로 보이고 가마돈이 살아있기에 시즌8과 9에서의 사건은 없던 일이 됩니다. 이후 도깨비들이 닌자고로 침공하게 되겠지만 도깨비들의 약점은 골드 파워이기 때문에 로이드는 도깨비도 간단히 소멸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도깨비 사건 이후 큰 스케일의 사건은 어지라와 오버로드 뿐입니다. 이미 오버로드는 로이드에게 수차례 밀렸기 때문에 당연히 로이드가 간단히 제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예전 영상에서 비교했듯 니아보다 로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니아에게 패배한 워지라도 로이드를 이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로이드가 계속 골드닌자였다면 아예 스토리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밸런스 붕괴 그 자체였기 때문에 로이드가 골드 파워를 상실한다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야, 근데 이름도 없는 변기한테 당하는 건 좀... 차라리 골드 파워는 일회용이었다. 아니면 스피니쉬 버스터처럼 특정 조건이 갖춰져야만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정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저는 솔직히 깡통대 상대로 런치는 것만 봐도 뭔가 잘못됐음을 간지했습니다.